지난 시즌 득점 1위 파다르와 우리 카드 간판 공격수 최홍석, 키플레이어로 불리는 나경복 등 주요 거퍼들의 맹활약에도 불구하고 시즌 6위로 퇴장해야만 했던 우리 카드 배구단. 이번 시즌에는 작년 시즌보다 더 발전된 모습으로 전반기든 후반기든 이제 끝까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3대 공격수로 불리는 아가메즈를 영입하며 공격력 퍼즐을 완성시킨 우리 카드의 우승 흥행 요인은? 한국에 복귀하자마자 서브 6개, 블로킹 5개, 후위 공격 3개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며 데뷔 무대를 화려하게 장식한 아가메즈가 건재하다. It was really difficult. I was almost 1 year out. And because I wanted to come back also in this country to take what I missed before. Because I lost one thing and I want to take it back. If it will be possible at the finals, if we go to the final. Juan Gus once said that he has big experience. He knows what to do and he was working with me every day to fix the ball. I don't have any complaint about him because I know that during the championship he will do it. During the training he will do it, so it's not going to be a problem because I trust this guy. With this guy, Uri will be good in the future. 아직 100% 컨디션은 아니지만 이미 우리 카드 선수들과 완벽히 적응했고 친밀도도 높아졌다.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다. We are going to do all together, you know. Because okay, you can have the one good player in the team, but if the team doesn't have a reception or good set or good serve, you cannot win one game, you know, with one player. But the only thing that I want to say is just that we will try our best to make Uri this season one of the tops. Ready, win! 전설과 전설을 만나기 위해 경북 울진의 우리 카드 전지 훈련장을 찾았다. 폭염 속에서 맹훈련 중인 선수들. 계속되는 강행군. 바로 백암산 훈련이 시작됐다. 한계에 도전하는 싸움이 시작됐다. 체력 훈련을 넘어 정상에 오르겠다는 목표를 심어주는 훈련법이기도 하다. 이제 전설과 전설을 만날 시간. 제가 하던 배구는 배구가 아니었다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야, 이렇게 해봐. 왜 안 돼? 라고 하면 감독님 지금 보여주시니까 이게 왜 되지? 라는 생각 때문에 그걸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조금씩 이게 업그레이드 되는 걸 조금 느끼다 보니까 예. 제가 예전에 했던 배구는 그냥 배구였던 거고 토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유광우 세타고 한 선수라고 예. 이제 얘기를 하고 또 한 선수한테까지 못 가르쳤던 거를 이제 용하우 선수한테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아마 백피 토스를 용하우 선수가 이번 시즌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강우가 진짜 배우고 싶어 하고 열심히 하고 내 올 하루의 행복이 이제 강우를 보는 게 그 이제 행복이고 뒤에서 이 도와주는 역할만 한다면은 뭐 제가 볼 때는 이번 시즌에는 참 재밌는 경기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한 달 정도 뒤에는 이제 점프 토스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한 달 후 과연 가능할까? 다시 찾은 우리 카드 체육관. 강우야, 이어서요.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만 여전히 유광우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신영철 감독. 유광우 선수 보면 이제 발목이 안 좋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주사를 맞아야 되고 감독은 좀 체중도 좀 더 빼야 되고 체력 훈련도 좀 많이 시키고 싶은데 감독을 떠나 운동 선배로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계속 진행형이고요. 좀 바꾸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생각만치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뭐 공을 잡는 위치나 토스할 때 위치나 그리고 발의 템포나 리듬이나 감독님께서 알려주신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레디 브이. 지난 10월 1일 한국전력과 트레이드를 통해 윤봉우를 데려왔고 대신 신으뜸과 조근호를 내줬다. 윙 스파이커를 개편하고 팀 내 약점이던 높이를 보강한 것이다. 높고 강력한 성벽을 쌓고
거기에 공격력과 자신감이 붙은 나경복, 김종환 선수까지 살아나서 우리 카드 공격력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감독님이 지금 저한테 제일 주문하시는 게 제가 타점이 있기 때문에 그 타점으로 멀리 빨리 때리는 게 감독님이 저한테 항상 지시하는 거고. 일단 감독님이 처음 오셨고 저한테 많은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또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게 최선을 다해야 되고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 게 그게 보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달라졌다 하는 거는 이제 레프트에 대한 적응이 좀 더 작년보다는 좀 달라졌다는 거죠. 구단에서는 뭐 단시일 내에 이제 한번 이제 본백을 우승을 한번 기대를 하겠죠. 항상 저는 첫 해에는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우리 카드에서는 이제 유광무 선수가 있고 또 아가메즈란 또 제가 지금까지 감독을 맡아본 친구치고는 용병에서 제일 기량이 뛰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도전 또 가능하다고 봅니다. 배구의 정석을 보여주는 남자들 새로운 감독 체제에서 완전히 새로운 팀으로 거듭났다. 우리 카드는 이제 코트 위를 날아오를 날만을 기다린다. 화이팅! 화이팅!